시작을 같이 하기는 쉬우나 끝을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이 시작을 같이 하기는 쉬운데요. 끝을 같이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팀을 처음에 같이 시작했다가 끝까지 한 팀으로 딱 끝나는 경우도 잘 없을 뿐더러 사랑도 그렇죠. 사랑도 같이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죠. 같이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틀을 맺느냐는 그건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가는데 순서 없다란 말도 있지. 정말 최 PD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이거 이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끝까지 같이 한다는 건 정말 정말 대단한 어려운 일인 일이에요.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네,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네. 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뭐냐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 있죠. 네, 따로 또 같이. 네. 좋은 말이죠. 네. 네, 따로 또 같이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네. 관계가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나이를 떠나서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그게 친구 아닌가.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 이제 다시 이제 얘기가 좀 적당히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쪽으로 기교를 만드네. 네. 오늘 네 이런 그 이게 진짜 근데 정말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게 끝까지 오래 잘 가기 위해서 그 적당함을 잘 유지하는 게.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누 씨는 그 옷 입는 것도 되게 적당히 입으시는 것 같고요. 이게 적당하죠 그냥. 적당히 네. 씻는 것도 적당히 씻고 나오시는 것 같고 시간도 그냥 적당히 맞춰가고 그냥 예. 그냥 뭐 리뷰도 그냥 뭐 적당히 뭐 말도 적당히 하고 그냥 뭐 적당히 살고 있습니다. 장난이에요 장난. 네. 근데 이 적당하다라는 게 진짜 참 뭐랄까 어려워요. 잘 포장하면 그게 중용인 거예요. 중용의 네. 미덕인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게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렵죠. 네. 네. 그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적당히 끝을 향해 잘 달려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인트로를 또 이렇게 네, 멋진 인트로를 또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저의 인트로는 항상 중용으로 끝나나요? 그러게 뭘로 시작해도 무슨 과일로 시작해도 중용이고 뭐 먹는 얘기로 시작해도 중용이고 대단합니다. 뭐, 네. 결국은... 배신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적당함이라는 키워드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네. 기추가 주먹이 되네요. 또. 네. 네. 왜냐면 이게 야마하 리뷰를 할 때는 이 야마하에서 오는 이 적당함의 아우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네. 오, 미치겠다. 야, 오늘 이 근본 없는 시리즈는 또 마무리가 또 야마하로 적당하게 끝나죠. 네. 무시무시합니다. 야마하 글래시 기타 CG192S 모델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192C 모델 예전에 했었는데 이게 시더탑이었어요. 네, 이건 스프루스탑이고 182가 있고 192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격대가 이제 50만원대에서 60만원대로 넘으면서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어디서부터 녹음이 가능한 기타의 마지노선으로 볼 것인가. 근데 이게 또 약간 다른 게 뭐 그게 앨범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출판되는 그 매체를 위한 거라면 그거라면 조금 더 좋은 어쨌든 퀄리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여기저기에 그냥 뭐 경음악식으로 이제 배경음악식으로 좀 묻혀서 쓴다거나 다른 믹스가 이제 막 뭐 음성이랑 막 섞여 갖고 나올 때 막 이럴 때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최고 수준의 퀄리티가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되게 라이트한 느낌의 녹음을 봤을 때 우리가 그때 합의를 봤던 게 192였어요. 딱 192C부터는 아쉽지만 여기서부터는 할 수 있다. 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타다. 182는 좀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다. 했던 그 포인트가 바로 192였는데 거기에 이제 시더탑이 아닌 스프루스탑 모델을 네, 오늘 리뷰를 해볼 겁니다. 622,000원이고요. 전장 100cm 솔리드 유러피안 스프루스탑에 로즈우드 바디 아프리칸 마호가니 에보니 지판 골드 머신헤드 그리고 52mm 너트 너비 유레아 너트고요. 스케일 길이 650mm 그래서 뭐 그냥 정말 별거 없는 적당한 네. 네. 대단합니다. 세계 최고의 EV 브랜드 야마하다운 네. 적당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신차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3대인가요? 네, 제가 3이고 명엄 씨가 여기서 역전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퍼펙이죠. 100입니다. 7? 네. 네. 84. 아주 도끼를 품고 재겠네요.
한번 이겨보려고 또. 아 망했네요. 오늘은 진짜 매번 0점이 망하는. 야 이거 뭐지? 네 무게 몇 대 몇? 7685 7685 왠지 무승부로 2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바로 70 엄청 무승부네요. 무승부 네, 결국 무승부. 네. 우리 이제 그냥 한 나가리는... 배판은 하지를 않는구나. 한 배판을 무조건 이제... 두 배판으로 하는구나. 무조건 두 배 아니면 네 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 사행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결국은 또 2월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파는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게... 전판무효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희한하네요. 이상하네요. 야 이거 뭐 네. 이러고 또 다음 주에 이제 가잖아. 그럼 또 두 배 판에 중간에 막 퍼펙트 나오고 이제 네 배 된다 또. 또 순식간에 네 배가 돼 있어 막. 그렇습니다. 원래 이는 2,000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판이 커졌네 또. 알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생각하시는 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을 만큼 적당한 소리라. 네. 좋은데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동네 식당에서 6,000원 주고 제육볶음 사 먹은 느낌이에요. 너무 적당하고 무난해서. 네. 어때요?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진짜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 60만원이라는 62만 2천원이라는 가격대에 비해서 약간 가성비 좋게 좋은 야마하의 그 느낌 그대로. 딱 그냥 딱 그 느낌 거기에요. 그대로. 예. 그 느낌 그대로. 어, 야 가격 대비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 느낌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거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대로입니다. 뭐 그냥 이제는 야마하를 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이건 제가 옛날에도 이거를 들을 때. 뭐라고 했죠? 치밀함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네. 클래식에도 치밀하다. 그렇죠. 그래, 네. 그 치밀함이 클래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냥! 저는 녹음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었고요. 뭐 네. 녹음 가능하고 가성비 딱 좋은 그런 기타. 딱. 네. 근데 확실한 건 있잖아요. 이 가격대에는 야마하를 클래식으로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없어요. 100만 원 밑으로는 거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건 사실하죠. 네. 네. 그게 나머지 브랜드들은 그러니까 퀄리티가 이제 좋은 그런 이제 클래식 기타들은 가격대가 또 워낙 높잖아요. 높죠, 많이. 근데 이런 어떤 중가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작업용으로 쓸만한 기타를 이 가격대에 뽑아내는 유일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야마하가. 네, 맞습니다. 네. 네, 딱 그런 브랜드의 딱 그런.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네, 포마베베 들려드리겠습니다. 포마베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무난한 사운드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네. 더할 나위 없는 그냥. 네. 거기 그냥 그 사운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허무하지 느낌?
근본 없이 돌고 돌아 결국 돌아왔더니 야마하더라. 야마하더라. 이런 느낌이야. 아 그렇습니다.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중간 영역에서 제대로 중간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잊기 쉬운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너무너무 적당한 브랜드, 적당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가성비가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름 드릴게요. 한주평은 이게 있잖아요. 이 가격에 이 사운드가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갖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지 실제로는 돈값보다 더 좋은 사운드이기는 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가성비가 좋다라는 느낌조차 너무 정형화가 돼갖고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맞아요. 좋은 기타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야마하의 클래식 기타 CG192S 스프루스탑 모델까지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알쓸 신잡 시리즈 다 왔습니다. 점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몇 대면? 돌고 돌아 8.0이더라. 네, 돌고 돌아. 돌고 돌아 야마하 아... 8.0이더라. 야, 이건 뭐 8이라는 숫자가 되게 이게 돌고 돌죠. 네. 되게 네. 돌고 돌아 8이죠. 돌고 돌아 그러네요. 야, 돌고 돌아 0도 돌죠. 돌고 돌아 야마하 8.0이더라. 네, 8.0이더라. 네. 어떤 어쿠스틱 리뷰의 표준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 오늘 잘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브랜드에서 뭐 대거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런 무근본 네, 갈 길 잃은 네. 리뷰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뭐가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즐거움으로 네. 저희가 이것저것 모아서 자 뭐랄까 부담 없이 남대문 시장과 같은 그런 편안함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